제 생각에는 인턴 OPT는 졸업하기 90일 이전에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졸업하고 나서 1년 한 달 이내에 인턴십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졸업하기 90일 전에 OPT를 신청하면 졸업하고 한 달 이내에 OPT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한 달 이내에 졸업 후 한 달 이내에 받을 인턴을 할 자신이 없으면 졸업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OPT를 신청하면 5개월 졸업하고 나서 5개월 동안 구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인턴을 구두로 오퍼를 받아가지고 저는 인터뷰 보는 날짜가 졸업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를 봐서 저는 그것을 믿고 졸업하기 전에 OPT를 신청했고 졸업 뒤 한 달 졸업하고 한 달 뒤에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취업 상황이 어떤지 시장이 어떤지 한국이랑 미국이랑 취업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취업하는 방식이 채용 방식이 달라서 미국이 좀 더 취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50군데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아 근데 제가 그 SK 하이닉스 채용 설명회가 필요해서 봤는데 글로벌 채용이어가지고 아마 퍼센트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것도 냈어요. 근데 그 담당자분이 1% 정도 서류 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취업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한국이랑 미국이랑 둘 다 동시에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국가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그 채용할 때 지원자를 보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몇몇 분이 경제학과? 그래서 회사들이 거의 다 전공을 보지 않고 전공 무관하게 채용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소개인 것 같고 그리고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쓰는 상관없지만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근데 한국에서 내가 취직하고 싶고 그리고 그 특정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자기소개에 많이 못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을 선택한 이유가? 미국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말을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몇 명의 사람을 알고 있느냐보다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교수님의
저한테 교수님의 와이프가 매우인체에서 일하는데 그분이 인턴을 찾고 있다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관심이냐고. 그래서 제가 인턴을 시작하게 됐는데 인터뷰에 두 번밖에 안 갔어요. 근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킹 통해서 인터뷰를 보니까 그리고 인턴십을 찾으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신뢰가 미리 쌓여 있기 때문에 인터뷰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고 근데 거의 그냥 인터뷰보다는 살아온 이야기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제 생각에 미국에서 인턴십을 찾기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WH에서 인턴을 처음 가게 된 이유가 그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가게 된 거여가지고 그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과 불문하고 미국에서는 코넥션을 통해서 왜냐면 이제 추천해주는 사람을 믿고 이제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너무 아무리 서류상으로 괜찮은 사람이더라도 겪어보지 않고서 사실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류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서류상으로 다 좋아 보여요. 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제 진짜 배기를 골라왔는데 아무래도 추천을 받는 경우가 가장 믿을 만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되게 교수님들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이제 영어를 얼만큼 잘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성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영어가 제 목표가 아니고요. 그런데 본인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버벅거릴 수는 있지만 그 상대방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 배열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인터뷰하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잘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인턴십 인터뷰를 봤어요. 그거는 프라이빗 애끼리였는데 사모펀드였는데 인터뷰를 폭망했어요.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로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머릿속으로 번역해서 나오니까 이게 저는 말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가 폭망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한국 사람들, 한국 친구들 만나기보다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들이 쉽게 캐치하고 너 이런 말 하고 싶구나 이거를 그 사람들이 영어로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럼 저는 그거를 또 듣고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한국계 미국인을 만났어요. 많이 좋은데요. 저한테는 한국어래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영어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저한테 어디서든 물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한국어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국어로 말하게 됐어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해주세요. 일단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 걸로 국가를 정했는데 제가 인터뷰 보고 있는 회사가 제가 진짜 가고 싶어 했던 분야라서 그 회사에서 인터뷰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